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네, 반갑습니다. 씩씩하시네요, 예. 목소리가. 네. 예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고민되는 종목이? 삼천당 제약예. 삼천당 제약이요. 예. 네, 자,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? 66,600원에 30%예. 네, 아. 삼천당 제약 아침부터 주가가 막 뛰어 올랐었어요. 네, 예. 그래서 아마 주가 올라가니까 힘이 좀 나신 것 같은데요. 아, 그런데, 예. 아, 가격이 좀 아쉽네요. 좀 손실이에요, 아직은. 아, 예. 오이 기다렸습니다. 아, 오래 기다리셨어요? 예. 자, 앞에서도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힘들었어요, 다들. 힘들다가 예.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예. 지금 삼천당 계약도 아마 8월, 9월 달, 뭐 9월, 10월 달에 저점에 파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결국은 탁 이렇게 올라오네요. 그쵸? 네. 예. 지금 매수 가격은 66,600원이니까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긴 해요. 갈 길이 좀 멉니다. 예. 예. 그만큼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? 캔 것, 또 손해나고 또 팔았습니다. 하신 거라고요? 매수,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? 그러면 더 단, 근데 네, 단가가, 초반 매수 핸드는 네, 아, 그걸 또 파신 손해보고 거예요? 5만큼은 팔았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. 이번에 좀, 오늘 상한가로 팍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그런데 중요한 건,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? 예. 예.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던 건 아니에요. 그죠? 예. 분명히 재료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재료가 있었다는 건, 그리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, 그동안 거래가 없었다가 들어온 거잖아요. 이제 관심을 좀 끌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,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도 이 기업은 그동안 이제 뭐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나 실적 추이를 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근데 2021년도에 좀안 좋았어요. 그래서 그동안 잘 해오다가 이때 좀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. 가져가시면 최소한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선 팔수 있는데, 다만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걸 매수가 회복까지 노리시는 건 조금은 어려워요.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은 일단 5만 5천 원까지는 끌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5만 5천 원 올라오겠습니까? 저는 5만 5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5만 5천 원 오면요, 그때도 그냥 파시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. 왜냐면 이게 이 5만 5천 원까지 왔다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약 업종에 올라가는 그런 시세가 있다, 테마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5만 5천 원 왔을 때도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